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53184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수젠텍 좋았습니다. 아까 흐름을 이제 중간에 이제 봤는데 약간 강보합권에서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일단 뭐 지수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흐름이었죠. 992포인트 꽉찬 양봉. 내일은 21선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도 좋았죠. 코스피도 현재 3255포인트. 결국은 이런 조정이 어떤 조금 주가 흐름에 있어 좀 탄력을 받기 위한 이런 조정이 아니었나. 지수 흐름에 있어 갖고 이런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고점 돌파 기대감 충분히 살아 있고요. 자, 오늘 매도움을 좀 보면 외국인이 2,379억 원, 기관이 9,679억 원을 샀고요. 개인이 1조 1,927억 원을 팔았습니다. 지수가 좀 올라가지면 또 팔죠, 개인들은. 증시장은 지금 현재 5월 6일 기준으로 72조 정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공매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시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어제 이제 미국, 그저께 미국 고용이 생각보다 고용치가 안 좋게 나와서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저금리 테이퍼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연준 위원들이 조금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아직 뭐 금리 올리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조금 더 돈을 풀어야 된다. 하여튼 요런 기조로, 쉽게 말해서 그런 기조로 흘러가고 있다. 예. 그것이 오늘 또 이제 반등 증시 어떤 상승의 원인이죠. 자, 어쨌든 수젠텍이 오늘 이제 분봉 흐름을 보자면 이렇게 이제 9시부터 해갖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아까 전에는 강보합권으로 이렇게 유지했었어요. 241선에서 강보합권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수급이 빵 하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뭐 수급상으로는 딱히 뭐별 흐름 없었는데 여기서 근데 뭔가 모를 거래량이 팍 들어오면서 종가 관리가 와줬다.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수젠텍 뭐 쳐봐도 뜨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공시도 없고 딱히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상으로는 내일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물대 저항이 있고 만약에 이제 슈팅을 내일 준다라고 하면 저항 라인을 봐야 되겠죠. 32,500원 그리고 34,500원 그리고 3만 5천원 5천원부터 해갖고 요렇게 저항 라인은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끝장은 여기죠. 34,000원. 그래서 뭐좀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외에는 이런 저항 라인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도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다시 이제 저항받고 떨어지면 또뭐 재매수, 요런 구간에서 뭐 재매수 가능하겠죠.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럼 뭐 홀딩이죠. 예, 돌파를 하고, 종가를 36,400원 이상으로 유지를 해줬다고 홀딩이죠. 당연히 홀딩이죠. 근데 이제 종가상으로, 뭐, 물론, 이 이상의 주가를 줬는데, 빠졌다? 그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젠테.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뭐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요. 밑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해보실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6가지 꼭 읽어보시고 임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리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뭐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9시에 이렇게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나가게 되면 여기서 현재가,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가 되겠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랑 호가창을 띄워주시면서 목표가 도달이라는 메시지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가 역시 제시가 되었으니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 혹시나 뭐 AP 투자 연구소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갖고 정보를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